안녕하세요.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음악 기초 이론의 아홉 번째 시간으로 꾸밈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꾸밈음이란 어떤 음을 꾸미기 위해 음표의 앞이나 뒤에 그리는 작은 음표를 말합니다. 꾸밈음의 시작은 악곡을 좀 더 생기 있게 하거나 연주자의 기교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19세기에 들어서는 꾸밈음을 악보에 상세하게 기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꾸밈음의 작은 음표들은 악곡의 박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꾸밈음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소리내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부터 꾸밈음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의 첫 네 마디에 꾸밈음을 다양하게 붙여보았는데 악보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네 마디 안에는 무려 여섯 가지의 꾸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살펴볼까요? 첫 마디의 꾸밈음은 긴 앞 꾸밈음입니다. 이태리어로 아포자뚜라라고도 부르지요. 이러한 한 개의 작은 음표로 표기하며 연주할 때는 이렇게 연주됩니다. 두 번째 마디 첫 두박에 나오는 꾸밈음은 겹 앞 꾸밈음. 그 다음 두박에 나오는 꾸밈음은 짧은 앞 꾸밈음입니다. 겹 앞 꾸밈음은 긴 앞 꾸밈음이 두세 개 모여진 형태를 말하고 짧은 앞 꾸밈음은 긴 앞 꾸밈음에 사선을 그어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겹 앞 꾸밈음은 이렇게 짧은 앞 꾸밈음은 이렇게 연주됩니다. 셋째 마디는 장결 꾸밈음이라고 합니다. 장결 꾸밈음에는 프랄트릴러와 모르덴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 나온 장결 꾸밈음이 프랄트릴러, 뒤에 나온 장결 꾸밈음이 모르덴트입니다. 프랄트릴러는 이렇게 모르덴트는 이렇게 연주됩니다. 넷째 마디의 첫 두 박자는 떤 꾸밈음, 흔히 우리는 트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트릴은 주어진 박자 동안 악보의 원음과 그 2도 위의 음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릴은 이렇게 연주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표시는 층거리 꾸밈음, 즉 아르페지오라고 부릅니다. 아르페지오는 아르페쥬아레라는 하프를 타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르페지오의 속도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악곡의 해석 또는 악기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페지오는 보통 이렇게 연주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러한 꾸밈음들은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에 따라 아주 조금씩 다르게 연주되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꾸밈음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 혼동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다양한 꾸밈음을 접해도 잘 연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